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애터미 제니영입니다. 네, 오늘은 애터미의 제품 중에 여름철에 마시면 좋은 음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착즙에서 내린 그냥 원액 그대로의 주스인 오렌지 주스나 자몽 주스 등도 있어요. 다음번에 또 소개시켜드리고요. 오늘은 애터미만의 아주 특별한 차 콤부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콤부차. 콤부차는 아주 오래된 차예요. 그 진나라 시절에 독성 해독이나 또 그 활력 증진을 위해서 왕들이 네, 드신 거라고 하고요. 기원이 그리고 진시황이 불로 장생을 위해서 마신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홍차 등을 효모균이나 이런 것들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유익균을 많이 배양해서 폴리페놀이나 이 유기산 등 비타민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여름에 덥다고 그냥 아무거나 막 드시지 마시고 이 콤부차 드시면은 건강도 지키고 미용에도 좋고 다이어트 아주 여러 가지로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콤부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애터미에서 그 스리랑카의 아주 좋은 차잎을 좋은 그 현미 발효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좋게 발효를 시켜서 건강에도 좋고 미용 음료도 좋고 그리고 이게 원액이에요. 그래서 그냥 드셔도 되는데 이렇게 아주 진하거든요. 굉장히 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꼭 짜면 더 나오는데 네. 많죠? 네. 이거를 원액을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 네. 약간 감식초 같은 맛 있죠? 그런 맛이 조금 나거든요. 네, 여기다가 저는 얼음이나 물을 좀 타서 드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서 얼음 넣고 차가운 거 너무 많이 드시면 또 배탈 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 타가지고 텀블러 같은 데다가 타가지고 들고 다니시면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죠? 굉장히 맛있어요. 네, 제니 형은 오늘도 아름다운 건강음료 애터미의 콤부차를 먹고 네, 일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너무 차갑고 탄산음료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음료 콤부차 이용해보세요. 문의는 네, 아시죠? 제니 형 카톡 마리아 0310 MARIA 0310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 주세요. 안녕, 또 만나요.